더블 폴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네. 세컨 서브를 좀 더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네. 맞는 면이 얇아지니까 더 멀리 봐야 돼요. 너무 깎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위로 네. 뛰지만 그렇지. 그립이 조금 사실 이렇게 좀 더 돌아오면 이거 콘텐츠 방송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머드리 TV 유영택입니다. 레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구력이 얼마나 됐죠? 구력은 이제 2년하고 정확히 3개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근데 구력에 비해서 잘 치시더라고.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네. 촬영할 땐 머드리 영상 보고 이러면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죠. 네. 그 내일은 위닝샷 그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아. 야, 시간이 안 되는 와중에 그렇게 그 정도 실력을 한다라는 거는 운동신경이 진짜 좋든지 아니면 진짜 막 미쳤던지 예, 그거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야. 제가 봤을 때 후자 쪽이 맞는 거고 지방 촬영 갔다가 올라오면서 나 테니스장에 내려줘 그리고 전 테니스장에 내려서 테니스를 치고 친구처럼 얻어서 집에 가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야 참 대회는 나가봤어요? 제가 대회를 한 두 번 나가봤는데 한 8개월 차일 때 나갔다가 예타를 해보고 1년 한 반 정도 됐을 때 작은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우승자 대회도 야. 미쳐서 쳤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즐거워서. 아.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테린이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더블 폴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컨 서브를 좀 더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동안에 뭐 이제 첫 서브, 뭐 서브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해봤는데 세컨 서브는 사실 좀 해보진 않아가지고 세컨 서브 연습을 한번 좀 해보죠. 뭐. 네, 일단은 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 어깨를 좀 한번 푸시고 네, 어깨를 좀 쫙 좀 풀고 서브. 토스 안 좋으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아 지금 긴장해가지고. 원래 토스 이렇게 엉망이진 않는데. 아이 왜 카메라 뭐 그렇게 많은 데서 했던 사람이 뭘 또 긴장을 또.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 한은성 씨의 신체적인 조건이면 조금 지금보다도 더 힘이 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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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지금 네. 뭐가 있냐면 팔꿈치가 너무 위쪽에서 돌아요. 우리가 야구를 던지면 공을 멀리 던지려고 그러면 여기서 던지진 않죠. 네. 이게 떨어지겠죠. 네. 떨어져야 더 멀리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돼. 요거는 이렇게 세웠다가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이렇게 돼버리면 떨어지진 않죠. 네. 이렇게 돼. 그렇지. 요렇게 돼야지 약간 요런 느낌이.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팔꿈치 이 어깨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이게 어깨가 올라와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거기서 올라오면서 위로. 이렇게. 네. 이게 더 어색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꾸 안 되더라도 좋은 모션으로 자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금 더 떨어져 있다가 쭉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돼. 오우. 자, 여기에 맞죠? 그죠? 더 빠르게. 네. 슬라이스라 해서 지금 벌써 그립이 네. 슬라이스 그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더 꽉 끌라 그런다고. 이러면 힘이 안 받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꽉 끌려 그러지 말고 지금에서는 그냥 가라는. 그렇죠. 자,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조금 네. 더 불안하면 조금 더. 쓱 이렇게 하면 스피드는 없지만 안전하게 안전하게는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핀 서브를 넣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스핀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주는 거는 슬라이스성이란 말이야. 슬라이스성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하려고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렇지. 그렇죠.
그냥 그렇지. 그렇죠.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플랫은 그냥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맞으면 막 힘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 힘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더 멀리 봐야 돼. 멀리. 맞는 면이 얇아지니까 더 멀리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오, 다 죽었어. 예. 네. 자, 지금 이제 그게 요게 또 아직도 네, 아직 요래. 근데 이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깎이게 돼 있으니까, 그립이 깎이게 돼 있으니까 너무 깎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깎지 않고 그냥 손목 쭉. 그렇지. 쭉.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서브를 넣는데 벌써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백쪽으로 넣기는 쉽지가 않아지잖아요. 근데 백쪽으로 넣고 싶어. 근데 백을 보면 안 돼. 여기서는 뭘 보냐면 저 소화전 박스 있죠? 네. 저 정도를 보고 쳐야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왜? 슬라이스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약간 이쪽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백핸드 쪽에서 넣는다 생각하고. 근데 소화전을 겨냥해서 넣어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넣어야 백핸드로 쪽으로 들어간다고. 자, 더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슬라이스로는 T 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가운데로 오게 되거든. 아, 네네네. 아, 이게 신경 많이 쓰이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앞으로 나가야지. 약간 앞으로 나가줘요. 네. 그렇지. 자, 손목에 힘을 조금 좀 빼야 돼. 네네. 네. 아, 이건 아닙니다. 괜찮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그걸 넣느냐 못 넣느냐. 그래서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네. 1년차 때 이러면은 생각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년차가 되니까 아, 실수.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저쪽 포인트 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렇지. 괜찮아요. 전체 괜찮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가는데 너무 몸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아니라 약간 몸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 오른쪽 다리에도 체중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탕 치고 가지. 이 다리에 너무 가 있으면 치고 갈 수가 없어요. 오죠? 오면 약간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펴고 엉덩이가 네. 좀 들어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위로 네, 뛰지만 위로 그렇지. 네, 그 느낌 오히려. 저 아, 이거 잘못했어. 토스 네, 낮았습니다. 좀 낮았어. 자, 토스가 올라갔는데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 네, 떨어진 걸 치려고 하면 힘이 안 생기지. 내가 치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멀리 있으면 긁혀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도 좋은데 그립이 네. 조금 사실 이렇게 좀 더 돌아오면 네. 슬라이스성은 더 편해요. 손목 스냅이 더 편안하게 들어가 그러면. 그렇지. 쭉. 그렇지. 지금 잘 맞았는데 조금만 더 멀리. 슬라이스는 면이 약하게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더 멀리 봐야지. 그렇지. 예, 네, 괜찮아요. 지금 자, 서브 놓고 계세요. 보세요. 자.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자, 봐요. 이걸로 돌릴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은 계속. 여기서 회전이 이게 자유롭게 돼야 서브를 잘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쭉. 힘을 빼고. 자. 자, 여기서 손목이 힘을 빼면 안 돼.
너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힘을 못 줘. 이 바깥에서 약간 이 멀리서 돌아가야 돼.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탕 채주는 느낌. 여기서 돌려. 여기서가 빨라지는 거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제껴지면 제껴질수록 더 파워를 낼 수 있는 거야.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올라오는 거야. 오,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여기서 힘을 준다고. 그러니까 팔이 털털털 돌죠. 그러면 여기서 파워를 내는 거지. 여기서 파워가 아니야. 여기서 뒤에서. 힘이야. 여기서. 쭉. 아.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쭉 갔다가 골반이.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너무 퉁퉁 던지지 마요. 여기서 올리는 거야. 여기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 저절로 이게 휙 돌아간다고. 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브로 편해지는 거야. 멈추지 말고 뒤에서 휙 돌아야 돼. 쭉. 그리고 이게 너무 높으면 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높아야 돼. 내 이거에서 딱히 하나 정도? 근데 이게 높아버리면 아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아 이 시간이 있다고. 어. 가다 멈췄다 하면 스피드가 안 생기죠. 바로 이래야 스피드가 생기잖아. 그냥 바로 가야. 그래서 뒤에서 너무 오래 잡지 말고 그냥 바로 그렇지. 그 정도는 가야지. 자 뒤쪽에 있다가 앞에 그렇지. 라켓 면은 깎이게 돼 있으니까 깎으려고 하지만 그냥 그렇지. 이게 여기서 처음에 힘을 좀 빼고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네. 이걸 이렇게 따져봐. 아, 떨어져서. 이렇게 놓고 있다가 시작을 해봐봐. 이렇게. 네네. 이게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다가 쭉 임팩트 때문에 이게 슥 안 놓칠 정도로 잡아줘야지. 그래야 이게 이렇게 그냥 이래야 스핀이 훨씬 더 공 맞을 때 슥 바운드 돼서 힘이 훨씬 더 많이 간다고. 되게 그렇지. 휙 돌려서 너무 좋아. 자 이번에는 네. 자 이렇게 한 네 손가락으로 잡아봐. 네 손가락으로. 아, 네.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자 네. 이렇게 놓고 이걸로다가 오 라켓은 더 잘 돌아가는데요? 라켓은 훨씬 잘 돌아가지. 지금 손가락 하나를 뺐는데. 훨씬 더 이게 쑥 묻어있는 느낌이 나잖아. 이거 컨텐츠 방송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만 알게 좀. 그렇지. 힘을 빼야 더. 그렇지. 이게 여기서 내가 힘을 주잖아. 안 먹혀. 힘을 빼야 여기서 힘을 빼야 바운드 돼서 툭 깔려가 버린다고. 그리고 이게 맞는 느낌도 훨씬 더 부드럽게 축축 나가는 거. 훨씬 더 그렇게 되면 이 라켓에 그 공이 좀 오래 머무는 느낌이야. 오래 머무는 느낌. 슬라이스는 딱 요 정도까지 그거를 네. 하고 자 이번에는 스핀 서브 한번 해볼게요.